고도리 썰툰. 호돌이의 사이다툰. 1년 전쯤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. 그런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. 그 소리 나는 방향을 보니까 어떤 마흔에서 마흔다섯쯤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바로 앞에 여학생이 있는데 그 아저씨가 여학생한테 뭔가를 하는 겁니다. 이 상황을 옆에 있는 형에게 알려줬어요. 형은 상황 파악 후에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했어요. 그후 형은 사람들 다 들릴 목소리로 저기요, 아저씨, 뭐 하세요? 내가 뭘? 성추행하셨잖아요. 경찰서 가시죠. 증거 있어? 어린 놈이 지랄이야. 형은 그 말을 듣자마자 버스에서 녹화한 걸 틀었어요. 자, 증거.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하니까 아저씨는 얼굴이 붉어지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. 나 아니야. 내가 언제? 그러니까 형이 아저씨 거기를 탁 하고 잡더니 자, 여기 증거 두 번째. 이러니까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아저씨는 다음 정거장에서 바로 후다닥 내렸죠. 그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나 했는데 얼마 후 지하철 타고 가는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띄더라고요. 그 아저씨가 있는데 설마 또? 라고 생각했는데 또 변태짓거리. 저는 아저씨가 다시는 이런 짓 못하도록 만들어줬어요. 동영상을 찍고 증거를 확보한 다음 그 아저씨 앞에 있는 친구에게 제가 글을 보낼 테니까 전화하면 그 문자를 그대로 읽어달라고 했어요. 전화해서 스피커폰으로 바꾸자 친구가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. 야야 준우야, 내가 방금 전에 본 얘기 해줄게. 어떤 정장 입고 한 마흔? 마흔다섯 정도 돼 보이는 아저씨가 여자 성추행하려고 하는데 미친 거 아니냐? 거기 있던 사람들의 시선은 그 아저씨에게로 향했고 아저씨는 저를 봤어요. 그때 버스에서 형이랑 같이 있었더니 저를 알아보더군요. 사람들은 계속 웃었죠. 친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. 에휴, 저렇게 나이 처먹고서 왜 저러니? 진짜 가관이다. 이러고 말을 마쳤죠. 저는 아저씨한테 자, 증거도 있으니까 경찰서 가죠. 라고 하니까 아저씨는 여학생에게 미안하다,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. 그리고 하필 딱 타이밍이 지하철이 정거장에 멈추니까 아저씨는 헐레벌떡 내렸죠. 또 다시 당한 여학생을 위로해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.